오. 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불량 청소년들을 목격한 믿음 아빠. 과연 어떻게 할까요? 1번, 몰래 숨어서 경찰에 신고한다. 2번, 그냥 모른 척 가던 길을 간다. 3번, 당장 달려가 따끔하게 야단친다. 4번, 간접 흡연은 몸에 해로우니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대피시킨다. 5번,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괜히 옆에 있는 철봉을 잡고 근육 자랑을 한다. 리오냐? 리오냐,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달려가서 따끔하게 건네준다고요? 그렇죠. 아빠는 달려가는 거 정말 최고로 잘할 거 아니겠어요? 안정환 선수는 막 도망갈 때 막 입으로 도망가죠. 은혁은,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길 걷는다요. 왜냐면요, 아빠가 이거 형들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가는 길 갈 것 같아요. 아, 맞을까봐? 야, 어떻게 아빠 마음을 잘하시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분입니다. 그렇죠. 모른 척 지나가네.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른 척 도망갈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서 지나 못 가고 남들이 볼까봐.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저 박준규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왜요? 몰래 숨어서? 네. 왜냐면요, 이거는 금연 구역에서 애들이 담배를 핀다는 애들은 사실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한테 괜히 말 걸었다가는 망신만 당해요. 그래서 이게 놀 때는 예,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이렇게 혼을 내다가 예. 그쪽 그 부모 쪽에서 예. 공소를 한 일이 있었어요. 네네. 네. 머리를 꿀밤 한 듯이 때렸는데 이야. 그 중에 부모들이 이제 잘하셨습니다 하는 부모도 있었는데 이제 여자 아이도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고소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폭행이라고.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합시다. 마음이 어떻게 할까? 아빠가, 아빠가. 오케이. 7번. 에? 5번. 5번. 옆에 있는 철봉을 보자. 재밌겠다. 충분히 그럴 사람이야. 믿음. 믿음. 마음이가 5번이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네. 철봉 붙잡고 근육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몇 번? 3번. 당장 달려가 따끔하게 야단친다. 아. 오. 그리고 아빠가 화를 잘 내서 야단을 칠 것 같아요. 아, 야단을 칠 것 같아. 화를 잘 내니까. 독하니까. 저는 그냥 모른 척 하다 보면 가는 길을 간다. 왜냐면 저번에 공연도 해야 되고. 자, 이정윤 씨는 어떻게 할지 이정 씨 헤드폰 벗어주시고요. 네. 자, 이정 씨. 네. 잘 생각하고 말이죠. 아이들이 네.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불량 청소년들을 목격한다면 네.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7번. 에? 5번. 5번. 옆에 있는 철봉을. 재밌겠다. 충분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빠가 화를 잘 내서 야단을 칠 것 같아요. 아, 야단을 칠 것 같아. 화를 잘 내니까. 독하니까. 나는! 그냥 모른 척 가던 길을 간다. 그냥 모른 척 가던 길을 간다. 이렇게 우공해서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우공해서? 내가 한다는 게 제일 왜? 제가 몇 번 혼을 냈어요. 몇 번 혼을 냈는데 얘기했던 녀석들이 또 그러고 또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랬는데 한 세네 번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이 었냐면 야, 이놈들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야.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볼 때 그렇게 하고 싶, 선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정윤 아저씨. 근데요, 종혁이 형아가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혁이가 그랬으면 아주 그냥 보리장 머리 고쳐놓지, 내가. 아, 내가 아는 선배님의 그렇지. 아들이 담배 피우고 있는데 만약에 내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가만히 안 두죠, 그거는 제가. 나 그럼 너 고소할 거야? 네, 달리면서 건강해지는 퀴즈. 가족이 하나 되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정시호. 예. 자, 갑니다. 시작. 목욕할 때 이렇게 있어. 욕조? 이건 말이야. 빨대로
후 하고 불면 뭐가 생기지? 거품. 그렇지. 좋아 좋아. 애기.